서로의 속마음을 조금 감추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토끼 해운년 맞아서는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 네. 2023년 쥐띠에게 돈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인의 띠, 어떤 띠가 있을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아, GT 여러분들이 올해 삼재가 들었는데 50% 이상이 악삼재이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귀인이 될수 있는 띠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용띠. 예, 악삼재가 아닌 용띠분을 만나면 사업을 하든 뭐 일적인 뭐 계약 관계에서 뭐 추진 파트너가 되든 너무너무 승승장구하실 걸로 보이고, 대신 악삼재가 아니신 용띠 분이셔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쥐띠에게 또 귀인이 될수 있는 띠한띠더 알려드릴게요. 소띠입니다. 소띠. 원래 뭐 어른들께서 흔히들 쥐띠랑 소띠는 궁합이 좋다고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뭐냐? 쥐띠랑 소띠랑 만약에 손잡고 뭐 부동산을 알아보든 뭐 투자에 알아보든 함께하면 좋은 이해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반면에 악인이 될수 있는 띠 그렇죠. 알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양띠. 양띠. 쥐띠랑 양띠는 일단 솔직하게 친구 관계, 지인 관계라도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 감추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토끼 해운년 맞아서는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범띠요. 범띠. 쥐띠랑 범띠가 잘 맞으면 정말 잘 맞는데, 이잘 맞는 확률이 솔직하게 굉장히 드물어요. 부부 간의 인연이든 고부 간의 인연이든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범띠와 쥐띠분들이 토끼 해운년에는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사이가. 좋습니다. 사실 계묘년이잖아요. 응. 선생님이 보셨을 때이 계묘년 이 토끼죠. 네. 토끼와 쥐와의 궁합은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거 솔직하게 좋다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손쉽게 설명을 드리면, 쥐가 뱀의 먹이이기도 하지만 토끼가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첫째 건강, 둘째 사람, 셋째 돈. 이셋 중에 하나로는 반드시 힘드실 부분이 50% 이상이 되실 거예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쥐띠와 쥐띠의 궁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예를 들어 동갑일 수도 있고 띠동갑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관상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분들의 운기가 어떤 사람은 복삼재, 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삼재,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고생해야 되는 악삼재예요. 그러면은 그 궁합의 운기가 다 다르니까. 얼굴 봐야겠죠? 좋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